오늘 말씀드릴 괴담은 자이언트루프 괴담입니다. 롯데월드 실내 1층 회전바구니 옆에 위치한 이 자이언트루프 2019년 4월 21일부로 운영이 종료되어서 지금은 그 형체만 남아있는 어트랙션인데요. 오늘 괴담은 특이하게도 이 자이언트루프 담당 캐스트가 아닌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혜성특급에서 근무했던 캐스트, 이분은 본명 말고 별명으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이 별명 슈리링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분명히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니 분명히 처음엔 자이언트루프 괴담이라고 했는데 웬 혜성특급 캐스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는 이 아침마다 이 파크 오픈 전에 담당 부서, 담당 어트랙션 앞에서 조회를 합니다. 이 조회란 것은 이 아침마다 오늘의 운유시설이 뭐고 혹시라도 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혹시라도 컨디션 안 좋거나 뭐 아픈 사람 있는지 뭐 특이사항 요런 걸 이제 서로 전달하고 받는 그런 일종의 아침마다 하는 그런 행사인데요. 이 매일 하는 조회 말고 어트랙션 그러니까 놀이기구를 담당하는 캐스트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전체 어트랙션 통합 조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롯데월드 그 실내 어드벤처 뿐만 아니라 실외 매직 아일랜드 어트랙션 캐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까지 벨루가 토크쇼라고 위치가 어디냐면은 1층 회전마 뒤에 가면은 키디존이라고 어린이 전용 어트랙션 모이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벨루가와 대화를 하는 어린이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8시 50분까지 수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어트랙션 매니저님한테 조회를 받습니다. 보통 한 10분 정도면 끝나서 9시 정도쯤 되면은 각자 업장으로 복귀해가지고 롯데월드가 보통 9시 반에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오픈 준비를 하는데요. 이 혜성특급 캐스트들은 보통 이 벨루가 조회를 마치고 산호세라고 롯데월드 내에서 가장 큰 상품점이 있는데요. 위치가 그 BHC 콜팝 하는데 맞은편에 있습니다. 이 바로 옆에 그 에스컬레이터 있거든요.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2층 올라가서 레인보우 브릿지 건너서 혜성특급으로 복귀해서 오픈 준비를 합니다. 사건은 이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일어납니다. 여느 때처럼 이 슈리님과 이 혜성특급 캐스트분들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슈디링님이 무의식적으로 왼쪽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저기 멀리 자이언트루프에서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당시 2019년도에는 이미 자이언트루프 운행 중지기간이라서 어트랙션은 운행을 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 오픈이 9시 반이니까 캐스트 직원들 외에는 사람이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9시에 하얀 색깔 옷을 입은 사람이 자이언트루프에 타고 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러 가야겠다 생각한 슈리링님은 동료 혜성특급 캐스트 한 명과 함께 자이언트루프로 이동을 합니다. 입구가 있는 계단으로 올라간 슈리링님은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흰색 소복을 입고 머리가 긴 사람이 자이언트루프 안전레버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이 운행을 안 하고 있는 자이언트루프 안에 안전레버 밑으로 들어간 것도 이상한데 그 사람의 상태가 더욱더 이상했습니다. 아무런 미동이 없이 초점이 없는 눈으로 정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캐스트들이 손님 여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말이죠. 너무나 무섭고 소름이 돋았던 캐스트들은 곧바로 시큐리티 그러니까 안전관리한 쪽이죠 직원한테 연락을 했고 곧이어 온 직원들이 안전레벨을 해제하고 그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이후 최초 목격자로 사무실에 불려간 슈리링님은 어트랙션 매니저님한테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아침 9시에 파크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손님이 들어왔다? CCTV 돌려봐야겠죠 당연히. CCTV를 돌려봤는데 놀랍게도 그 전날 밤에 마감을 하고 밤에 불이 다 꺼진 롯데월드에 어둠 속에서 사람이 쓱 나타나서 자이언트루프로 올라가 안전레버를 혼자서 열고 그 자리에 앉아서 안전레버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자세의 변화 없이 그저 가만히 그렇게 꼬박 8시간 이상을 앉아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괴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란 게 더욱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자이언트루프에 앉아있던 손님 그 사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